정맥각이 이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정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림프가 이쪽을 먼저 비워줘야지만 다른 림프가 여기를 채워줄 수, 이쪽으로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우선 목 쪽부터 이렇게 네, 다섯 번. 아까 다섯 번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을 실시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려 보낸 후에 이쪽 정맥각 쪽에서 없앨 수 있도록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래서 스트레치, 푸쉬 해주고, 릴리즈 해줍니다.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쪽을 비워준 후에 주로 암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손에서 림프에게 오게 되면 여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이쪽에서 주로 반대쪽 애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. 그 후에 이제 주로 여기서 아까 펌프 말씀드렸던 거는 퍼 올리는 건데 사지에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쪽 애가 쪽으로 보낼 수 있겠고, 그리고 잘 보이는 쪽이라고 했습니다. 주로 림프는 안쪽보다는 이 가 쪽으로 많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 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. 마사지를 그 후에 여기서 보게 되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손목에서 림프가 하나, 둘, 셋, 그리고 하나, 둘, 셋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손목에서 3등분, 그 다음에 이제 MCP에서 3등분 해서 마사지를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엄지, 엄지손가락, 손가락들 이렇게 교차적으로 다섯, 손가락 번갈아 가면서 다섯, 한 다음에 손바닥 쪽에는 림프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바깥쪽 손 보낸다고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손등 쪽을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쓸어준 후에 같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된 림프액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제 저희가 관절 운동을 하거나 해도 통증 물질이라든지 그런 아까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유해 물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절 운동이라든지 쓰러스트를 하게 돼도 조직 손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해 물질, 노폐물들을 다 관절 운동 후에도 쓸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서 또 끝 마무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림프가 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치료 후에도 이제 그런 통증 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만 자극해 주실 수 있으면 유익할 것 같아서 네, 준비해 봤습니다.